나는 상처를 드레싱 했을 뿐이다.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흉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상처를 만들었으면은 흉터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성형외과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에 이제 칼을 댔으면 흉터는 반드시 생긴다. 단지 좀 보기 흉한 흉터가 좀 남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지 흉터 그 자체가 아예 안 생기게 하거나 아예 소멸되게 한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암브로즈 팔레라고 하는 이제 의사가 있는데 외과수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거대한 어떤 기틀을 이제 잡았던 이제 그런 장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의학사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팔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상처를 드레싱 했을 뿐이다.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의사가 하는 일은 상처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드레싱 하는 것밖에 없다. 16세기에 나온 말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여전히 의사가 하는 일은 수술하겠다고 칼로 째서 열었으면은 저거 닿잖아요. 닿는 거 봉합이라고 하는데 봉합을 안 하면 그러면 상처가 이제 낫지를 않느냐. 봉합을 안 해도 상처는 나아요. 즉 봉합을 했기 때문에 상처가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아직까지도 완벽히 밝혀내지 못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상처의 치유가 되는 것일 뿐이다. 자, 그게 지금 50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형외과의 이제 교과서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상처의 힐링, 상처의 치유 과정, 아무는 과정이에요. 이게 성형외과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은 상처가 났다는 건 우리가 뭐 고통도 이제 느끼지만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이제 피란 말이죠. 피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벌써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긴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피나는 상처를 갖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자, 뭐라고 이제 아셔야 되냐면은 그냥 눌러주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원래는 혈관 속을 타고 돌아야 되는 피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일단 피라고 하는 거는 혈관 바깥으로 나오면 응고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으면서 피딱지를 형성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다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고 뭐 그다음에 콜라겐 파이버들이 이제 모여들고 하면서 결국 이 콜라겐 파이버들이 그 사이에 다리를 놓듯이 열려진 절개창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상처의 리모델링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처 힐링의 단계들이고 이거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를 막을 수도 없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딱 난 그 즉시서부터 그러면 의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 상처 절개창 속에 뭔가 이상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하는 거. 봉합 왜 하느냐 그러면 이게 뭐 힐링도 아니라면서 이게 벌어져 있으면 그 틈새가 그대로 전체가 다 흉터가 돼버려요. 오므린 상태로 이제 이 힐링 과정이 최소한으로 일어나게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힐링 과정이 일어나서 딱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합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흉터가 하나의 일자 선으로만 이제 남을 수 있게끔 상처의 이제 종류를 보게 되면은 수술할 때 이제 많이 만드는 거는 이제 절개창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제 열상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못이나 뭐 이런 거에 찔려가지고 생기는 거는 이제 자상이라고 하고 자상은 점이고 절개창 열상은 선인데 면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어브레이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철과상 이렇게 좀 넓게 벗겨지는 거 이제 그런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과상 같은 경우는 봉합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자상 같은 경우도 아주 큰 칼로 찔렀다라고 하면은 자상과 열상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열상에 대해서만 이제 봉합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봉합을 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흉터를 남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우리 피부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스판기가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스타킹에다가 구멍 하나 싹 내면은 구멍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조금만 이제 구멍을 내는데 피부도 한 군데 구멍을 딱 내면은 벌어지는 힘이 이제 텐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텐션에 의한 이제 그 부하가 걸리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주기 위해서 테이핑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흉터를 줄이는 데 있어가지고. 자, 상처의 힐링을 방해하는 이제 의료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영양결핍과 흡연, 방사선 치료, 뭐 당뇨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용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 이제 조절되지 않은 심각한 당뇨가 있거나 심장 부전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흡연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상처 힐링에 좋을 건 없습니다. 잘 힐링이 돼야만 흉터도 적게 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처 부분을 자꾸 자극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꾸 건드리고 뭔가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반응이 더 촉진이 되면서 흉터살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흉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애초에 수술 계획을 무리하게 잡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슴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절개창은 한 3, 4cm 아주 작게 만들고 싶고 보형물 한 500cc, 400cc 이렇게 아주 크게 넣고 싶다. 자,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주 좁은 절개창을 통해서 이따만한 게 이제 그 들어가야 되니까 밀어 넣다가 보면은 이제 스킨 자체에 손상을 많이 주게 돼요. 그 손상이 결국은 안 좋은 흉터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미용 수술은 과욕이 항상 근본이에요. 아주 큰 변화를 갖다가 이제 초래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항상 심각한 문제들이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흉터를 갖다 예방해서 무슨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봉합을 깔끔하게 막 이제 신경 써가지고 하고 비싼 연고 사다가 바르고 이런 거 이제 흉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착각이고요. 처음에 흉터를 만들 때서부터 이제 플랜 자체가 너무 인체에 대해서 너무 스킨에 대해서 해코지하지 말고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무리하게 해놓고 나면 아무리 백날 좋은 거 써놓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은 이제 이런 보형물 넣는 수술 하고 난 다음에 많이들 보시게 되는 건 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로 가 있는 그런 흉터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빨갛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혈류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 못했거나 원래 그쪽으로 가던 혈관이 끊겼으니까 이제 다른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상에 대한 반응 때문에 빨개지는 거거든요. 그 빨갛게 된 걸 가지고 자꾸 뭐 레이저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레이저는 태우는 거잖아요. 화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레이저도 하나의 자극인데 이거는 수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계적 자극 때문에 생긴 흉터를 또 자극을 계속 준다는 거는 그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레이저 할 때마다 수술 흉터에다가 대고서 자꾸 레이저를 쏘는 거 이거는 전혀 잘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놔두는 게 더 이제 중요하죠.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솔직히. 그리고 이건 너무 안 좋게 생긴 흉터다. 차라리 이제 흉터 제거 수술을 시간 좀 뭐 1년이냐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스케줄 잡아서 들어가는 게 나을 수가 있죠. 더운 여름에 이제 수술을 하면 상처를 만들면 그 상처가 잘 안 아물지 않느냐. 추운 겨울에 해야지 상처가 더 빨리게 아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성형외과학의 이제 교과서에는 습윤한 환경에서 더 힐링은 잘 된다. 힐링이 잘 돼야만 흉터도 제일 깔끔하게 잘 안 남는다는 거죠. 그게 막 땀띠가 날 정도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제 만들어진 게 시카케어라고 하는 이제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흉터 패치인데 저거를 차라리 좀 오랫동안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제 흉터에 대해서 계략적인 부분을 한번 쭉 이제 읽어봤는데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